어이, 거기 누구 미션 있으면 하나만 줘라. 뭐 학교 갈땐 가더라도 미션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그 미션 하기 딱 좋은 날씨면. 저는 오늘 문주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문주회 학교는 한국 월드비전이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4년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거의 학교에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학교가 보이는데 제가 전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벌써 이제 등교를 마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이게 보면은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저기도 있고 저 뒤에 또 건물이 있고, 지금 되게 많은 건물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이 건물들을 좀 다니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학교에서 오늘 친구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네, 지금 문주회 학교에 도착을 했고 이제 후원자님들과 함께 이제 문주회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 소리 들리시나요? 자, 아이들이 후원자님을 환영해주는 환영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영회 막 세레모니 같은 거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잠비아 국가를 다 같이 제창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서 지금 후원자님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있고, 저는 그동안 학교를 조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많은 클래스들이 보이죠? 이 교실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세컨더리 스쿨이어서 약간 우리로 치면 약간 중학교, 이제 중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유치원과 이제 저학년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4학년 아래 아이들에게 리딩 캠프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읽고 쓰는 것들을 놀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이렇게 학습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또 즐겁게 공부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월드비전 열심히 힘쓰고 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곳 한 곳씩 문주학교에 있는 이제 곳을 견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컴퓨터실을 갑니다. 하트를 그렸어요. 하트. 오늘은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후원자님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보다 더 즐거운 후원자님들. 컴퓨터실까지는 방문을 완료했고, 이번에는 제 두 번째로 도서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 왔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을 때 마음껏 와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후원자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안에서는 바람개비 만드는 거, 밖에서 이제 놀이를 하는데, 안에서 하는 바람개비 수업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태극기 바람개비예요. 이렇게 후원자님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굿. 바람개비를 가지고 밖으로. 저도 한번 바람개비를 가지고 껴주세요. 오케이. 여기야, 다 뛰어. 혹시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이나 뭐 없었나요? 괜찮았나요?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치껏 금방 잘 만들어서 다 재밌는 시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멋진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현장 배식 장소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줄을 아주 길게 서 있습니다.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배식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한 명씩 받아서 네, 가고 있습니다. 청결한 효기.
어? 이게 뭐죠? 미션! 미션지 봉투! 미션 봉투! 또 두 번째 미션 봉투입니다. 전통춤 배우기, 그리고 단체 줄넘기, 비석치기. 오케이. 그리고 서브는 잠비아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 배우기. 제가 한번 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이제 단체 줄넘기 미션을 할 거고 총 6명이 들어가서 5번 이상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넘버 투! 자, 사가님 아니고 처음에는 6명에서 5개를 이제 해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일단 가능할까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확실히 진짜 잘 뛰고 한 번에 이해를 해가지고 10개를 성공했습니다. 자, 최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미션들 했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친구들과 전통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춤을 위해서는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전통 스타일로 바꿔야겠죠? 옷 체인지 갑니다. 이 정도 추면 아주 너무 쉽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제가 이겼다고 보거든요. 컴피티션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점수를 만났군. 그 문주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 중 한 명에게 고맙습니다가 뭐라고 해야 될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아룸바. 투아룸바. 고맙습니다는 통과어로 투아룸바. 1, 2, 3. 투아룸바. 땡큐. 오늘도 문주학교에서 많은 미션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아직도 많은 미션들이 남아있거든요.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es, yes, yes.